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자산입니다. 교재는 106쪽이네, 그죠? 106페이지. 유형자산, 그죠? 형태가 있는 거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감가상각이죠. 우리 유형자산은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나중에 처분하게 된다, 그죠? 했을 때, 요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죠, 그죠? 요게 장부가예요. 그 취득 시,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감가상각비, 가치감소분을 계산하고, 요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 그죠? 처분 손익을 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리비가 있죠. 수선비, 뭐 수리비, 수선비, 그죠? 비용 처리하는 거. 이 수선비, 그게 네 가지다, 그죠? 취득 원가,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 요거는 이제 요 같이 나오죠. 수선비 관계. 이 부분 요즘 시험에 이거 잘 알아놔야 되죠, 그죠? 시험 많이 나옵니다. 한 6문제씩 나와요. 물론 해마다 항상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죠? 파트에 정해진 건 아닌데, 최근에 한 6문제 나오더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유형자산.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잖아. 그죠? 감가상각 부분이니까. 기본이 정확하죠. 중요하죠. 그죠? 아주 가장 기본. 기본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를 틀리잖아. 그 유형자산에는, 그죠? 건물, 토지, 뭐 차량 운반구, 기계, 뭐 선박, 항공기 등등, 또는 이것도 있죠, 그죠? 건설 중인 자산 등등, 그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감가상각 하는 방법인데, 그죠? 요거는 상각 안 한다. 요거 두 개는 상각할 필요 없죠, 그죠? 요거 비상각, 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비상각,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그죠? 취득 원가에서, 취득했을 때, 여기에 비용 처리, 요 방법이죠. 여기에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비용. 요 취득 원가의 비용, 취득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그죠?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죠?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도 있더라. 요 구분해야 되죠. 원칙은 포함한다. 대부분은 포함한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다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하나, 요거 구분해야 되죠. 그죠? 요게 뭐더라? 요런 거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뭐죠? 응? 요런 걸 좀 메모해놔야 된다. 다 해왔던 건데 잊어버렸잖아. A4 안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여기 딱 나올 텐데, 응? 그렇지. 새로운 관리. 그 객관식 문제 딱 나오면은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바로 딱 보고. 그걸 모르면은 그래. 답을 못 찾잖아. 응? 그 하나 만들어라니까. 만들어 왔죠. 그죠? 믿습니다. 그죠? 만들어 왔죠? 응? 계산이요. 그게 공부인데. 그, 요런 걸 딱 기억해놔란 말이에요. 그죠? 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요것만 알면 답이 나온다니까. 새로운, 앞에 뭐,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그죠? 그럼 나왔다면 비용 뜨는 거잖아. 새로운 칼럼을 나오고, 관리, 뭐, 비용 나왔다. 앞에 뭐, 관리. 그죠? 비용. 이런 거. 비용 처리하더라. 나머지는 자산원가에 포함하더라.
이 안에 종류는 많습니다고. 그거 다 이어올 필요 없잖아. 그죠? 그것만 딱 체크하면 끝나버리는데요. 뭐. 핵심. 공부할 때는 항상 뭐, 어느 걸 해야 우리가 여기서 문제 나온다. 여기서 문제 나오마. 이론 문제니까. 아하, 요거 알고 있으면 요거 구분할 수 있잖아. 다음 중 자산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아닌 거. 요 말 나오면 요 답이잖아. 그죠? 자, 체크 좀 합시다. 자, 보세요. 107쪽에, 그런 말이 108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108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가 나와 있잖아. 그게.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및 기타 간접원가. 알았죠? 그죠? 요거 비용 처리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보세요. 107쪽에 나와 있는 아래 쭉 나와 있잖아. 그죠? 거기 보면 취득원가에다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그게 비용이 뭐 들어가네. 동그라미 1번. 관세 및 환급 불가한 지역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뺀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해 필요한 장소와 사례 이르게 하는데 관련된 원가로서 용역사 매입 건설과 지역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수 및 지역 관련 원가, 설치원과 조리 원가, 미용, 시운전비,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자산을 해체할 때 복구 비용과 등 또 금융 비용 이런 거 모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자산 원가에. 다 포함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일반, 간접원가는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그죠? 예, 그거 하나 딱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다.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취득 원가라는 건 살 때 원가잖아. 그죠? 살 때 원가인데, 예, 살 때 원가인데 취득할 때 내가 1억 주고 샀다, 1억 주고 집을 지었다 하면 그게 당연히 취득 원가 되는데, 이게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특별한 취득, 취득의 형태에서, 우리 첫기, 여기에서 첫째 하나가 교환이 나오잖아. 그죠? 교환. 물물 교환했을 때 취득 원가를 물어볼 거냐. 그죠? 교환. 교환하면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있잖아. 그죠? 있다 없다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있으면 뭐라 한다? 내꺼 시가. 없다면 내꺼 장부. 내꺼 시가로 하는, 내꺼 시가 없을 때는 뭐라 한다? 니꺼 시가. 그게 취득원가다. 취득원가. 그죠? 두 번째, 일괄 취득했다. 두 개 이상. 그 두 개 이상 자산을 한복에 취득했다. 그죠? 일괄 취득.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죠? 요거는 700원짜리고 B라는 물건은 500원짜리고 C는 800원짜리인데 요걸 내가 사면은 돈 얼마 줘야 되죠? 다 더하면 얼마죠? 예? 2,000원 줘야 되잖아. 2,000원 줘야 되는데 요걸 몽땅 샀다 이거는 몽땅 사니까 각각 자산의 가액은 요 돈인데 요걸 몽땅 사니까 1,400원에 사게 됐다. 이거잖아, 그죠? 1,400원 줬다. 그러면은, 요거, 각각의 취득원가는 700원 아니잖아. 그죠? 얼마고 이 말이잖아. 요게 일괄 취득. 그죠? 두 개 이상 자산을 한 가격에 취득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게 몇 프로? 몇 프로? 2,000원에 1,400원 몇 프로? 70%잖아. 비율이 같다, 그죠? 요것도 몇 프로? 70%. 요것도 몇 프로? 70%. 요것도 70%. 77이 49, 57이 35, 78이 56. 요게 각각의 취득원가 된다. 그죠? 일괄 취득. 알겠죠? 요런 모양. 세 번째, 재건축. 다시 지었다. 재건축 하면 다 기억나야 되는데. 요거 보세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취득했다 하는 거 하고 내가 헌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 달라지잖아. 그죠? 사용하던 건물, 우리 회사 이 건물을 갖다가 다시 요 건물을 헐고 여기 새로 짓는 경우 하고, 알겠죠? 재건축하고 우리 회사를 만약 달라 이전하기 위해서 저기, 그죠? 어, 저 어디 외부 어디, 그죠? 외
그 도시 근교에다가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요걸 철거하는 경우. 요거 비용 뭐로 처리하죠? 요거는 뭐로 처리하고? 그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시험 문제. 그 맨날 그 확률이 50%밖에 안 되잖아. 찍어야 되니까. 그 답, 그죠? 그래 점수가 안 나오지. 요걸, 그래 이런 걸 메모해놔라, 간겠네. 그게 내가 필요한 게 A4라 하니까.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알겠죠? 여기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토지 원가. 왜냐하면 요게 토지고 건물이잖아. 토지 건물인데 내가 땅도 샀잖아, 그죠? 토지와 건물 샀는데 건물을 철거해버리잖아. 남는 거 땅만 남죠? 요거 비용, 요게 포함해라, 이겁니다. 토지 원가. 이거는 뭐로 처리해버리고? 비용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그래,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하자. 사용, 비용. 취득했을 때 철거하면 뭐라 한다? 토지. 그래, 요거, 정말 기억했잖아, 그죠?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문제 틀리잖아. 취득된 토지원가 포함한다. 이거 알고 나면 끝나버린다. 그죠? 요렇게 이제 핵심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는 기타 등등. 이걸 메모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기타. 뭐 장기 나왔다. 그죠? 장기 뭐 후불 조건이다. 나왔다. 뭐라 한다? 장기는 뭐라 하고? 응? 그렇지. 현재 가치. 오늘 내가 지불한다면은, 그죠? 현찰 지불할 때 그거 가치 나타난다. 장기는 현재 가치다. 그죠? 장기 현재 가치. 정부 보조금 나온다. 정부 보조금 나왔다. 정부 보조금 받아가 내가 땅을 샀더나 건물 샀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가 아니고, 뺀다 그랬지. 뺀다. 빼버리라 이 말이야. 그죠? 취득원가에서 빼버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 요렇게. 자. 원가 1,000원짜리 뭐 1,000마짜리 좋습니다. 그죠? 요걸 내가 현찰 받고 팔면은 1,300원에 팔 수가 있고 장기 할부로 판다. 그죠? 장기 30개월 할부로 팔면 요거 1,500원에 판답니다. 원가 1,000원짜리 물건인데 오늘 내가 현금 받고 팔면은 1,300원이고 30개월 장기 할부로 팔면 1,500원이다. 그 요래 팔았습니다. 할부로. 그럼 이때 팔고 요거 이익 얼마 받습니까? 이익 얼마 생겼죠? 1,000원짜리인데 현금 받으면 1,300원이잖아. 할부로 팔면 1,500원이죠. 그죠?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생긴 거죠? 응? 이익이 얼마죠? 아, 이거 보고 이익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익 얼마죠? 응? 내가 돈, 원가 1,000원짜리 현금 받으면 1,300원인데 할부로 팔았으면 1,500원에 이익 얼마 받은 거죠? 응, 500원 털렸습니다. 그죠? 300원. 맞죠, 그죠? 자, 보세요. 장기 나왔잖아. 장기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오늘 받을 또. 요게, 요걸 해라, 요걸로. 요걸로 보지만 요걸 해라, 이봐. 현재 가치, 요거. 요래 팔은 걸로 봐라. 그럼 요래 팔았으면 이익 얼마? 300원이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요 차이 또 생기잖아. 요거는 뭐고? 이자. 이자. 요거는 이자로 해라, 이자. 요게 이익이다. 장부상의 이익을 얼마? 300원 해라 이거면 300원. 요것만 세금 내라 이 말이지. 알겠죠? 세금 낼 때 500원 해보면 500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것만 이익으로 잡아줘. 요거는 이자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연말 끊어줘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12월 말까지만 이렇게 따로 다 인식해야 되죠. 그죠? 12월 말까지 끊어가지고 1년에 결산할 때마다 요거 이자 부분은 요걸 나눌 때 유효 이자율법으로 나눠준다. 그죠? 요게 요 말입니다. 장기, 현재 가치. 그죠? 요거 나오면 뺀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죠? 취득 원가에서 나오는 게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그죠? 주로 이론 문제잖아, 그죠? 물론 이제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거다. 다음에 수선비 나왔다, 그죠? 수선비 나오면 요거는 두 가지 있죠. 요거 우리 뭐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알 수 있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조금 들어간 거, 그죠? 이걸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하죠. 요거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죠. 요걸 무슨 지출? 그렇지. 자본적 지출을 하고, 요걸 뭐라 하고? 수익적 지출이다. 그죠? 요거. 그죠? 요거. 딱 보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가 나왔다. 그죠? 이 말을 우리가 말을 바꿔버리면은 요거는 자산인데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한 거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실제보다? 작아져 버렸지. 그죠? 비용은 어떻게 됐죠? 커졌다.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비용이 커져 이익은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진다. 세금 적게 낸다. 그만큼 뭐가 생긴다. 비밀적립금. 이렇게 딱 기억하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이다? 비용인데 이걸 뭐로 처리했고 자산 처리했다. 그죠?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지죠? 비용이 이익 커진다. 그죠? 이익 커지면 뭐라 한다? 가공이익. 또는 뭐라 하고 혼수자본, 물탄자본이라고 그랬다.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요게 비용.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거 두 개, 그죠? 수선비까지 다 하고 나면은 요거 남았잖아, 그죠? 강가상가비와 처분손이, 알겠죠,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그럼 106쪽에 그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다, 그죠? 토지를 취득하고 그 관련비에 대한 거, 토지는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토지를 사왔잖아, 그러면 기존 철, 그 뭐 철거비, 요거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철거시 발생한 폐물의 매각까지 토지에서 마이너스. 건물 신축공사비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건물 설계로도 건물에 들어간다. 그럼 토지에 들어갈 돈 20만 4천 원. 그리고 예, 넘기세요. 넘어가서 108쪽에 거기 보면은 뭐 안에 내용나 표 나와는 거 좀 읽어보시고, 그죠? 토지 원가에 포함할 비용, 건물 원가에 포함할 비용, 기계장치에 포함할 비용들이 나와 있다. 그죠? 다음 109쪽에 예, 108쪽에 거기에 포인트 아래 2번 포인트 2번 문제 보세요. 108쪽에 문제 2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용 나왔잖아. 사용 나오면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비용 처리한다. 그죠? 그럼 뒤만 읽어보세요.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 요거로 맞네. 그죠?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하는데, 철거비용은 전액 신건물의 취득원가에 산하는, 잘못했잖아. 그죠? 토지, 그게 철거비용은 뭐로 처리된다?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그 잘못됐네. 1번 틀렸다. 그죠? 그럼 이제 109 쪽에 나와 있는 거, 취득, 유형별 취득 원가 나와 있다. 현물 출자나 정려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요거는 공정가치로 한다. 그죠? 시가. 2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 중이 나왔죠. 사용 중인 기종을 철거할 때는 뭐도 뭐로 처리하죠? 비용.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다. 두 번째, 3번은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는 그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묶어서 읽어보세요. 둘 다 4번은 장기 연불 조건이고 5번은 장기
연불족 둘 다 같은 거잖아, 그죠? 뭐 후불 조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장기 나왔죠, 그죠? 장기장에 나왔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알겠죠? 현금 가격 그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나타나 현재 가치 알았죠? 현재 가치. 그 동그라미 6번 정부 보조금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시험에는 항상 이거 우리가 평가 기준법이 나오니까 빼라 빼는 거 바로 기억. 평가예정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예, 우리 이연 수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두 개가 있는데 방법 두 개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평가예정법 이것만 나왔었고 앞으로 이것만 나올 겁니다. 그 이 평가예정법은 지동에서 뭐한다 그랬죠? 차감한다 그랬잖아. 뺀다 그랬습니다. 그죠? 뺀다. 그게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뭐 뜻은 이런 보세요. 건물을 내가 하나 샀는데 100원짜리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게 평가예정법이고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그죠? 대변에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게 이연수입. 표시 방법이 두 가지다. 결과는 같죠. 그죠? 이렇게 빼는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고 이렇게 대변에 표시하는 게 있다. 이게 이연수입. 이게 평가계정법입니다. 시험에 그냥 1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빼를 요걸 지동을 본다. 알겠죠? 지동은 7번 유형자산을 일괄 구입했다. 그러면 요거는 공정가치로 안분한 나눠줘야 된다. 그죠? 안분한다. 국공채를 수반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은 지도원가에 산입하고 복구원가는 그 지도원가에 포함한다. 물론 이제 상대계정은 충당부채를 인식해 줍니다. 예, 뒤로 포인트 3번. 3번 문제는 그 예, 교환 문제네. 그죠? 교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내 건 있고. 그 문제는 좀 길어도 뭐 아무 없잖아. 그죠? 내 건 있고 구분해서 내 거 주고 받아왔다. 그죠? 장부와 식. 장부와 시크. 이렇게. 그러면은, 백두회사를 나눠 보면 되죠. 그죠? 백두회사는 그 대금을 건물과 현금 천만을 지급했다. 그죠? 현금도 지급했네. 현금 천만을 지급했다. 건물, 그 건물을, 건물의 장부가 얼마냐 하면은, 치드 원가는 4천만 원이고 강간 두 개가 1,500만 원이네. 그럼 장부는 2,500만 원이다. 그죠? 2,500만 원이고 그리고 공정 가치 시가는 6천만 원짜리. 취득한 그 토지의 공정 가치는 4,800만 원이다. 그죠? 이거는 4,800만 원. 장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항상 이런 나오잖아. 그죠? 내 거니까 교환 문제는 장부와 시가, 장부 시가 나왔다. 여기 교환 문제.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그죠? 교환. 이때 취득원가 얼마고, 문제 읽어보세요. 실질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하면 뭐라 했죠? 내꺼? 시가. 요거잖아. 내꺼 시가인데 현금이 나갔죠? 더 얼마? 7천. 그죠? 만원. 알겠죠? 그죠? 7천만 원. 내 것일까요? 그죠? 있다 그랬습니다. 뭐 손익이 있단 말이잖아. 손익이 있다. 뭐 손익 얼마고 뭔다. 그죠? 손익이 있다. 있다 그랬습니다. 손익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 시절이 손익이니까. 있다. 얼마? 손익 요거, 요거. 장부와 시가 비교하라 그랬지. 그죠? 요게 요래 됐다. 그죠? 장부와 시가. 올랐네. 얼마 올랐죠? 3,500만 원 올랐다. 그죠? 요게 이익이네. 플러스 3,500만 원. 답이다. 뭘 묻고 있죠 지금? 취득한 거 물어봤네. 얼마? 7천만 원. 그죠? 손익 물었으면 얼마? 이익 얼마? 3,500만 원. 이거 우리가 처분 손익이다. 알았죠? 3,500만 원. 답이 나왔다. 이거 알고 있으면 뭐 교환 문제. 그죠? 내 건 있고. 알겠죠? 그죠? 다음 아래 포인트 4번 아래 해설법 키 보세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나와 있죠. 그죠? 그 안에 내용들 우리 아는 거, 그죠? 워낙 많이 해왔던 거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넘기세요. 112쪽에 오류 발생 영향, 이거죠? 요거, 요거. 그죠? 요거. 됐죠? 그죠? 여기까지가 유형자산인. 취득원가와 수선비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5부터 감가상각이다 그죠? 감가상각 부분. 예. 감가상각이죠 그죠? 예, 치도 원가 100원짜리를 감가상각하고 나니까 장부가 60원이다. 이걸 팔았다. 처분. 그렇죠? 90원에 팔았다. 처분이익 30원. 그 이때 우리 핵심 이거다. 그죠? 감가상각 요 방법. 그죠? 방법. 알죠? 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하나는 정액법. 정액법이 있고 체감 잔액법이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 요 속에 세 가지 있죠. 그죠? 이, 정, 연. 이중 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요 방법들 알고 뭐 이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고. 요게 처분 손익이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 그죠? 요 장부 금액이 90원인데 요게 이제 우리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재평가. 자산을 다시 평가했다. 90원이 재평, 60원짜리가 90원 됐다. 그럼 요거는 우리 뭐라 하죠? 재평가, 잉여금 30원. 자본 처리한다. 그죠? 근데 만약 이게 금액이 하락했다. 50원 돼. 요거는 비용 떨어야 되죠.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한다. 그죠? 요건 항상 우리가 작년과 올해라면은 상계 나가죠, 그죠? 상계. 그 상계하는 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하고 재평가 이제 요거 상계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뚝 떨어져 버렸다, 그죠? 20원으로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건 이제 손상 떨어야 되죠, 그죠? 손상 차손. 비용 처리하는 거. 60원짜리가 20원 됐다. 손상 차손 40원이다. 요게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락되었다가, 그죠? 요게 다시 회복되었다. 50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다. 요거는 환입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30원 환입시키는데, 만약 회복금액이 70원 됐다. 그죠? 요 회복금액은, 우리 손상 부분의 회복금액은 요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얼마까지, 여기 얼마, 20원이면 50원이잖아. 그죠? 50원은 답이 아니죠. 요거 한도가 얼마까지? 60원까지 해야 돼. 요거 60원까지 회복된 걸 본다. 그죠? 그럼 얼마? 40원 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죠? 한 번 나왔고, 알겠죠? 예, 요거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거 나왔다고, 우리 시험에. 그래, 문제, 요거는 한 번 나왔으니까, 알겠죠? 이걸 보고 어렵다 하면 안 되고, 요거 이죠? 요거 해라. 그죠? 요거 하고. 재평가 잉여금, 알겠죠? 손실 부분. 하고 나면 끝. 너 이게 다다.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책을 한번 보고. 112쪽에 나와 있는 그 감가상각에, 그죠? 거기 보면 원가 배분설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114쪽에 포인트 6번. 뭐 가장 기본 문제네. 취득 원가가 200만원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잔존가치가 10%. 유행자산을 만 5년 사용하면서 130만원에 팔았다. 정액법으로 상가한다면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네. 그럼 취득 원가가 200만원이다. 그, 감가상각 해야 되죠. 감가상각하고, 빼고 나면은 장부다. 그죠? 이걸 내가 팔았다. 그죠? 130만 원에 팔았다. 200만 원에 샀다가 13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감가상각 그거 보니까 청약법이네. 청약법이다. 암산 200만 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죠? 나누기 뭐하고 내용 연수. 그럼 200만 원에서 10% 빼봐야 되죠. 20만 원 빼고 나누기 10하면 1년에 얼마? 암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200만 원에서 10%, 20만 원 빼고 10 나누면 얼마? 18만 원이죠.
1년에 강가, 상가, 배, 시판. 몇 년 지났습니까? 예? 5년. 1년에 강가, 상가, 배, 18만 원인데 5년 지났다. 그럼 얼마? 90만 원이죠. 강가 누계는 90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잔액 얼마? 110만 원이죠. 110만 원짜리 요래 팔았다. 이익 받네. 얼마? 20만 원. 처분 이익이다. 그죠? 알았죠? 그죠? 그 6번 문제가 이거 증여법이잖아. 그죠? 이게 증여법. 이게 이제 방법이 증여법이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연수학계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2년간, 아, 5년 치네. 그죠?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뭐죠? 연수 합계. 그죠? 그 취득 원가는 200만 원. 잔존 가치는 10% 20만 원. 내용 연수가 몇 년? 10년이죠. 10이면 55죠. 55잖아. 55에서 5년 부위니까 10, 9, 8, 7, 6까지 5년간. 그죠? 이러면 되잖아. 그죠? 5년 부위니까. 다음 얼마죠? 40이네. 55분의 40. 뭐 계산은 뭐, 알아서 하면 되고. 그죠? 알겠죠? 그죠? 40 나오네. 예. 됐죠? 그죠? 그, 115쪽에 강화상 방법 나와 있다, 그죠? 이 방법들이 우리 그게 나와 있는 게 우리 많이 해왔던 거니까 다 안다, 그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이제, 116쪽에 보면 강화상 방법에 적용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116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강가상가 방법은 미래 효익이 소비자 형태를 반영한다. 2번. 그 방법에는 증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잔액법에는 또 세 가지 있다. 그죠? 이정연. 3번. 그 강가상각방법은 자산이 그죠? 내재되어 있는 미래 효익의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그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 유형 자산을 구사하는 일부가 중요하다면은 별도로 상가할 수 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은 나누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토지는 상가 대상 아니잖아. 그죠? 그 배분한다.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 자산을 취득했다면은 요거는 토지는 상가 대상 아니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시가 표준, 즉 말해서 저 자산의 공정 가치로 배분한다. 기장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직접 빼는 거다. 그죠? 강가상각비 대변의 자산. 강가상각비 대변의 강가상각 누계 요래한 게 간접법인데, 우리 법에서는 간접법만 인정하고 있다. 아래 7번은 재평가 문제네. 그죠? 1월 1일 날 기계를 하나 샀는데, 요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하고 있다. 재평가 문제죠. 그죠? 우리 처분 손익은 방금 해봤잖아. 그죠? 요거 아주 가장 기본 문제고, 요거는 재평가 문제네. 7번 문제, 재평가. 요 재평가가 토지를 재평가하는 거. 토지는 상가대상 아니죠. 그죠? 강가상각 안 하니까. 그죠? 토지는 상가대상 아니지만, 건물을 만약에 재평가하면 요거는 강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강가상각. 예. 매년 해야 되죠. 그죠? 그, 이 문제는 건물이네. 그죠? 한번 보세요. 기계.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이런 등등. 이런 자산들은 강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죠? 요 문제는 지금 기계가 나왔습니다. 강가상각 해야 된다. 토지가 아니니까. 1년도 초에. 1년도 초에 취득했다. 이 기계를 200만 원 주고 샀다. 샀다가 증여법으로 상가하고 있는데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205만 원 됐다. 시가가 205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토지라면은 토지를 만약에 1년도 초에 200만 원 주고 샀다. 1년도 말에 205만 원 됐다. 이건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가상각 대상 해야 되고, 이거는 강가상각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 토지. 뭐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되었다. 그럼 이거 얼마 올랐죠? 5만 원 올랐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 건물 기계 같은 거를 1년이 지났잖아. 1년 동안 뭐 해 줘야 되죠? 감가상각. 그죠? 감가상각 빼야지. 예, 얼마죠? 증액법이니까 암산 200만 원에서 10% 20만 원 빼고 10년 나누는 게 1년에 얼마죠? 18만 원이죠. 빼고 나면 얼마? 182만 원이다. 그죠? 요게 요렇게 평가됐잖아. 그죠? 182만 원짜리 205만 원 됐다. 얼마 올랐죠? 23만 원 올랐네. 올랐으니까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23. 여기 답이잖아. 그죠?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만약에 토지라면은 이거는 상가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가버리잖아. 그죠? 200만 원짜리 205만 원 돼도 얼마 올랐죠? 5만 원 올랐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5만 원이다. 이게 답이죠. 답. 그죠? 답.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토지마. 우리 시험에는 이거 안 나왔죠. 아직까지 상가는 안 나왔다. 알겠죠? 이게 나왔다. 그럼 강호상 하면 되고. 그죠? 차 있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약간 복잡잖아요. 이거보다는. 그죠? 이거는 바로 가지만. 그래서 이건 아예 우리 시험에 이건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나왔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토지만 나왔죠. 토지. 여기 나왔다. 우리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어렵다고 안 되잖아 우리 시험에는. 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자, 이게 만약에 그 다음에 말로 간다. 2년도 말에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1만 원 됐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됐고. 그죠? 이거 보세요. 올랐잖아. 올랐다 내렸죠. 얼마 내렸죠? 4만 내렸네. 이거 뭐 한다 그랬죠? 상계한다 그랬지. 상계. 그럼 답은 1년도 말에는 플러스 5만 원이었지만 2년도 말에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상계하면 얼마 되죠? 플러스 만 원 되잖아. 그렇죠? 이게 답이다. 상계해야 되니까. 그죠? 상계. 알겠죠? 상계한다. 됐다. 그죠? 재평가. 요거. 다음. 117쪽에, 그죠?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건 좀 읽어봐야 되죠. 핵심에 난 건, 표. 재평가 모형.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동일 분류별. 토지는,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 기계는 시중가로 하고,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이 주기적인은 매년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그 가치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재평가 회계 처리는 비례법과 순회법 두 가지 있다. 그 둘 다 인정합니다. 재평가 이익은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손실은 잉여금이 있으면은 그 잉여금과 상계하고 나서 차액 부분은 손실 처리한다. 그죠? 장부상에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것은 처분할 때겠죠. 처분. 처분 시에는 재평가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8번이 바로 감액손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손실이 생긴 거. 이 부분. 뭐 재평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이제 아래 8번 문제 보세요. X1년도 초에 취득했다. 이걸 취득했는데 1,400만 원에 취득했다. 1,400만 원에 취득했다가 이 회사가 1년도 말에 회수관행액이 700만 원이다. 1년도 말에 회수관행액이 700만 원 되었다. 내렸죠. 그죠? 또 보니까 그 다음에 2년도 말에 이게 다시 금액을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시장 가치가 지금 1,200만 원 됐더라. 이렇게 변동이 생겼죠. 그죠? 1,4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됐더라. 그 다음에는 1,200만 원 됐다. 그죠? 이때 내렸잖아. 그죠? 1,200만 원에 700만 원 돼서 이거 내렸네. 얼마 내렸느냐? 그 손실이 얼마고, 요거 다시 올라갔죠. 그럼 요거 이익 얼마고 묻는다. 그죠? 묻는 말. 그죠?
천 사용하자가 700만 되었으니까 내렸잖아. 마이너스. 다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그죠? 얼마고 물어보네. 그럼 1400만에 700만 바로 된 거 아니잖아. 그죠? 1년이 지났으니까 1년간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각. 빼야 되잖아. 그죠? 자, 잘 보세요. 박수. 증액법이다. 14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0만원 빼고 6년 나눠주면 되잖아. 증액법이니까. 그죠? 1400만원에서 200만원 빼고 나누기 6하면 얼마? 200만원. 응? 증액법이니까. 그러면 얼마 남았죠? 1200만원. 요게 요리 됐잖아. 얼마 내렸죠? 500만원. 답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 손상차손. 이게 시험에 나오다니까? 이거, 이거, 이거. 500만원. 답이다. 그죠? 알겠죠? 500만원 답. 이제 다음에 요거. 요건 한번 나왔다, 그냥 요, 한 번. 복잡하지 마세요. 그만. 하나만 되지, 뭐. 이거 하고 또 어렵다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요 시험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한 번. 한 번, 딱 한 번. 이거는 한 다섯, 여섯 번 나왔고. 시험에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응? 알겠죠? 자, 해볼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1년 지났잖아. 그죠? 강사 해야 되겠네.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요거 보세요. 강사 보세요. 지도, 이제 새로운 지도 700만 원이잖아. 그죠? 잔존가치 얼마? 200. 200. 빼고, 몇 년 남았죠? 원래 여기서 몇 년이었죠? 6년이었잖아. 그죠? 1년 지났잖아. 5년 남아있죠? 그럼 1년에 얼마? 그렇지. 100만 원이지. 요 200만 원 빼고 5로 나누니까, 그죠? 100만 원 맞죠? 그죠? 600만 원이잖아. 그 600만 원짜리 요리 되었습니다. 올랐죠? 얼마 올랐죠? 요거 올랐네. 근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죠? 왜?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 그럼 여기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장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지. 이게 얼마인지. 그죠? 자, 보세요. 원래 장부가 1400만 원이었잖아. 원래 취득 원가가. 이게 밖에 변동이 됐다. 1400만 원짜리가 2년이 지났다. 그죠? 1년, 1년, 2년 지났잖아. 1년에 강산비 얼마?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2년 하면 얼마죠? 4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았죠? 1000만 원 남았잖아. 그죠? 400만 원 빼고 나니까. 이거 초과되어 버렸네. 그럼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한도 여기까지니까. 600만 원이 1000만 원 될 때까지가 답이 얼마? 400만 원. 그죠? 정답. 여기 답이다. 알았죠? 여기 환입 답 400만 원이다.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손상 부분. 예. 알겠죠? 그죠? 요게 손상 차손과 환입 부분이다. 자, 다음에 이제 예. 118쪽에 예, 그 부분만 이제 쭉 나왔는데,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장부가 만약에 우리 그죠? 장부가 100원짜리가 이게 가치가 하락했다. 그죠? 만약 이게 60원 되었습니다. 그 손상 차손이 얼마 되었죠? 40원 내렸잖아. 맞죠? 그죠? 40원. 예. 그래, 이런 경우 있다. 장부 100원짜리가 시가가 60원이고 이걸 우리가 사용 가치를 알아보니까 사용한 다음에 이 가치가 55원으로 평가되더라.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장부가 100원짜리인데 순공정 가치는 60원이고 사용 가치로 알아보니까 55원이더라. 알겠죠? 이거 두 가지 주어졌다. 그러면 손상이 얼마고 얼마 손해 받느냐? 요쪽으로 보면은 40원이고 요쪽은 45원이잖아. 어느 쪽으로 해야 되죠? 요거 중에 어느 쪽? 예, 큰 쪽. 요런 거. 그죠? 요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죠. 그죠? 작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큰 쪽으로 한다. 큰 쪽. 요거 중에 큰 쪽. 요거잖아. 그럼 요래 하지 마. 요래 하라. 손실 얼마? 40원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 책 보세요. 118쪽에, 예, 118쪽에, 그 부분, 예, 아래, 118, 아래 보세요. 118, 118쪽에 아래 보면은, 예, 동그라미 2번 찾았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양갈로 1번 있잖아. 그죠?
유형자산 손상 차손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회수 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무슨 쪽이죠? 큰 금액을 말한다. 알겠죠? 큰 금액을 말한다. 순공정 가치 요거 두 개 나왔다 그죠?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요 말입니다. 그죠? 큰 쪽을 말한다. 큰 쪽이다. 알았죠? 그죠? 예, 그거 하나 딱 체크하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손상 부분에 대한 요거는 끝났잖아. 그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확인 체크 문제 해볼게요.